네? 분란 주택이요? 옛날에 네. 이런 주택으로 분란서 주택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러면 이게 뭐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지은 좋은 집인 건가요? 그렇죠. 옛날엔 고급 주택이에요. 옛날에. 아. 예. 나무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그죠? 전나무. 구상나무.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 구상나무. 예. 어, 100% 가능하죠. 아. 기획 관리에다가 이면대 평지 토목도 할 거 없어요. 나무 이게 나무 네.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 주택과 토지를 사시면 네.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땅집 물건은 평창군 봉평면 피닉스 스키장 인근 9옥을 품은 토지입니다. 넉넉한 면적의 토지에 9옥이 자리하고 있어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익형 숙박시설로 활용하거나 9옥을 리모델링해서 나만의 힐링 플레이스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까 네. 우측으로 이게 수목들이 쭉 있고 네. 또 이렇게 마을 이 계곡물이 네. 쫙 흘러내려와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을길 자체가. 선생님 네. 저거 뭐예요? 아, 고로쇠네. 아, 야, 이게 고로쇠 지금, 나무예요? 네, 지금 이 고로쇠. 네. 이걸 이렇게 잘 펴줘야지 이게 잘 달아나는데. 어, 이렇게 하면 밑으로 물을 살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잘, 이걸 내. 네. 이렇게 묶지 말고. 네. 이렇게 접어가지고. 케이블 타이 있잖아요. 네. 케이블 타가지고 꽉 묶어줘 이제 안 세요. 아. 네. 나무에서 이렇게 맛있는 고로쇠 물도 주고. 요즘에 네. 뉴스에서 고로쇠 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야, 이게 바로 고로쇠의 수액을 이렇게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 계곡물도 와 진짜 수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위쪽에 뭐 혐오나 깊이 할 만한 시설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을길도 예쁘고 예. 고르쇠물도 보고 예. 에이,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물건 예. 바로 좌측에 예. 그, 주택이 있는데 지금 연기를 하잖아요. 네. 예. 고기하고 그 위에 소나무밭. 네네. 이 집이 이 주택이 이걸 옛날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주택인지 알아요? 조적주택? 네. 이 주택이. 조적주택. 아, 옛날에 네. 이런 주택으로 분란서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네? 분란 주택이요? 아니죠. 영리한다고 분란 게 아니고 네. 분란서 주택. 불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주택을. 예, 예. 예전에 그러면 이게 뭐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지은 좋은 집인 건가요? 그렇죠. 오래됐어요. 이 집 진지는. 아. 그래서 네. 이 건축은 이제 가격을 하나도 안 쳤거든요. 네. 네. 이건 그냥 주는 거. 그렇죠. 공짜. 예, 예. 땅을 사면 집을 줘요. 그렇죠.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현재 세입자분이 계셔서 예, 예. 내부를 둘러볼 수는 없지만 예. 간단하게 이제 구조를 설명해 주시면 예. 방이 총 몇 개예요? 방 세 개요. 화장실은요? 화장실 하나. 그리고 다락방이 예.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락방도 있어요. 예. 다락방도 있고 예. 내부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리가 꼭 필요한 상황. 그렇죠. 건축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예, 예.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예, 예.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즐겨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 이건 수리 조금 하고 그냥 사셔도 돼요. 예. 요즘에 뭐 5도 2초원 해갖고 세컨하우스가 유행이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벽돌, 옛날에는 벽돌로 진 집이 잘 진 집이거든요. 네. 브로코 말고 벽돌. 아. 예. 그 옛날에 벽돌로 진 집이에요. 옛날엔 고급 주택이에요. 옛날에는. 아. 예. 집이 안쳐 있으니까 예.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지가 몇 평이에요? 대지가 여기 세 필지거든요. 예. 세 필지인데 294평. 294평. 예, 300평 가까이 되죠. 예. 그리고 임야. 뒤쪽에 임야가 364평. 예, 실제적으로 여기 대지도 좋지만 딱 여기 따뜻하고 좋잖아요. 지금. 네. 뭐 눈도 있으니까 겨울이라고 봐야잖아요. 네. 따뜻하고 좋은데 실제로 경관은 저기 소나무 있는데 거기가 더 좋아요. 아, 이따가 올라가서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총 면적 658평 정도 되고. 그렇죠. 예. 이제 토지를 사면 예. 집은 공짜. 그렇죠. 현재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쓰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지하수잖아요. 네. 이게 지하수 탱크. 예, 탱크고요. 여기 컨테이너를 칠 거고, 여기 이제, 이거 나무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그죠? 전나무. 예, 구상나무. 예,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 구상나무. 예, 구상나무고, 예. 예, 여기 있는 건 소나무입니다. 예. 소나무. 집 앞쪽으로 수목들을 예. 이렇게 다 갖고 놓으셨는데, 이게 울창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도 있어요. 내부에서 예. 바깥쪽으로 이제 시야 같은 거 간섭 좀 많이 없게끔, 예. 이렇게 앞쪽에 나무들 심어 놓으셨고, 예. 여기 이제 창고 같아요. 요거는 치우시는 건가요? 다 치우죠. 그 현재 네. 이 앞쪽에 네. 앞쪽에 약간 지저분한 시설들이나 시설물들은 네. 다 치워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우죠. 네. 야, 이게 보통 토지와 네. 주택 네. 해서 요렇게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뒤쪽에 임야가 있다 보니까 네. 더 재밌어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집 안쪽으로 이렇게 이 솔숲이 있네요. 예. 예. 지금 여기 이제 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예. 이게 옛날에는 밭이었던 거예요. 아. 편편하잖아요. 그죠? 아, 올라오니까 또 이 사이로 길을 내놓으셨네요. 예, 평지잖아요. 평지. 예. 야, 소나무를 굉장히 빼곡하게 심었네요. 아, 이게 이제 실력이 없어 그래요. 이 소나무 이렇게 심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빌려 그랬던 거예요, 요번에. 아. 근데 혹시 나무는 비는 건 금방 비지만 키우는 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놔뒀는데 지금 저는 예. 워낙에 빼곡하게 수목들을 심어놓다 보니까 예. 안쪽에 있는 나무를 싹 벼서 예. 이 안에 이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죠. 군데군데 잘 자란 나무들, 약간 두툼해진 나무들을 빼고 예. 이 자잘하게 예. 좀 약간 그 동선이나 시야에 방해가 되는 예. 고로한 나무들만 좀 베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에다가 뭐 이렇게 데크 시설 해놓고 그 위에 텐트만 치고 있어도 아우 좋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와서 텐트 치고 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땅을 사서 예. 나무를 심고 5년 10년 기다렸다가 그걸 하느니 예. 우리 지금 임야에 있는 것처럼 예. 있는 거를 베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렇죠. 차후에 네네. 우리 주택이 평수가 너무 작아서 네네. 아니면 식구가 더 많아서 예. 안쪽에다 다시 또 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예. 했을 때 예. 건축이 가능할까요? 어우 100% 가능하죠. 아. 계획관리에다가 아 여기도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예. 임야인데 평지 토목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나무는 네.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평지예요. 예, 평지예요. 네. 아 그리고 실적으로 여기 앞쪽에 보면은 여기 다 리조트잖아요. 네. 여기 바로 앞에가 그죠? 여기는 아, 저거 리조트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호텔, 리조트 이런 게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스키장 바로 밑에서 예. 그런 숙박시설, 편의시설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야, 남들은 돈 내고 와갖고 예. 지내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네네. 우리 주택과 토지를 사시면 예.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접근성 좋고 청정한 평창의 자연과 인근 리조트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우리 토지. 입지만큼 가격도 매력적일까요? 야, 오늘도 또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예, 중요한 건 또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평당 44만 원 해가지고 네. 예, 2억 9천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또 대지로 전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주택공짜. 야, 평당 450만 원 정도 한다는 걸로 들었어요. 이 동네가 주택공짜. 그렇죠. 예. 야, 연락 많이 오시겠는데요? 예. 연락 많이 와요. 좋아요 구독해야죠. 구독! 좋아요! 복면 깨어났으니까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산 너머 좁은 변호석이래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